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잠들기 전에 당신은 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일을 떠올리면서 한숨을 쉬시나요? 오늘부터는요, 잠들기 전에 3분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이던 순간만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축복으로 흘러넘치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가스벨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네 종류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예, 열두 광주리 남은 이야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거 한번 기대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사예요. 그만큼, 모든 성서 기자들이 중요시 여겼다 그 이야기죠.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오늘 어디예요? 요한복음 6장. 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환자 고쳐주신 이야기 때문에 5장이 길어졌죠. 네?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바다 건너오신 거예요. 예, 디베라 바다에서 벳세다 쪽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예, 베데스다 들녘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자, 환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지막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고 마침 유월절도 다가오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극장가에 예매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몰려드는 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저 많은 무리들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거는 우리들에게 첫째로 내가 혹시 병 나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다니까 나도 가면은 병 나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목적으로 많은 무리예요. 큰 무리들 가운데 어울리게 됐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도 아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내 형편을 다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리털이 빠지는지, 그죠? 지금 살이 찌는지,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인지 누가 더 잘 아시느냐?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병 낫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 배고픈 것도 아시고 자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응? 그럼 예수님이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잡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을 아시고는 물리치셨다고 이야기해요. 떡을 안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5,000명 배고픈 것 아시고 자 이들에게 떡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떡을 갖다 주자. 떡을 먹여주자. 어디서 떡을 사서 빌립아 이들을 먹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 보따리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는 옛날 할머니가 버스 타면서 택시 타면서 미안해서요. 그 보따리 내려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 나왔든 상관없어요. 병 낫기 위해서 왔어도 배고프면 고쳐주실 거예요. 배고파서 왔어도요. 주님이 우리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더 앞서죠. 그래서 첫째로 자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방법이 있어요. 정말 돌을 변하여 돌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돌들아 5천명
5,000인분 떡이 되어라. 그래도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질 아니했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보아하니까 뭐 대충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한 5천여 명 되는 것 같고 이들의 떡을 살라면 한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라 그랬죠? 우리 2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차이 설명할 때 여러 번 했는데 뭐 새벽에 했는지 금요일 날 했는지 몇 번 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불 될까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불이 200이면 얼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한 2만 불. 그렇죠? 이 100불을 200명이 모으면은 예. 계산이 저달무셔 갖고 헷갈리셨네. 그죠? 예. 그 200데나리온이니까 100불씩 모아도 한 그렇죠. 한 2만 불은 돼야 되겠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는데 진짜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빌립은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어디 일도 못했는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고기 팔 시간도 없었는데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는 자 불가능합니다 하는 사람이 자 빌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제자 중에 두 번째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죠. 안드레. 근데 이 안드레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아마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해 있죠.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물어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죠. 빌립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그래도 현실적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해볼까요? 그런데 이것이 저 5천명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까지 하지요. 안드레가. 응?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안드레라 할 수 있죠. 안드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또 찾아볼 수 있느냐? 이 한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는 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그런데 한 아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싸줬으면 부모의 이름이라도 성경에 보면 뭐 세베대의 아들 누구, 그죠?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부모래도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아니면 뭐 고향이라도, 그죠? 어디 사람, 누구, 아이 이렇게라도 언급이 되어질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내 복음서에 다 부모의 이름도 안 나오고 아이의 이름도 안 나오고 심지어 뭐 나이도 안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뭐 12살이었더라 뭐 이렇게 나이라도 좀 힌트가 있는데 그 나이도 없어요.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자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아이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이도 할 수 있다. 아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에게 쌓아주신 도시락 그것 가지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지금 내게 있는 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할 줄 모르는 거를 할 수도 없는데 그걸 기대하고요. 그걸 바라고 그게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 보세요. 응? 우울증 생기고 열등감 생기고 좌절하고 그런다 그 이야기예요. 대부분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나 특별히 가족들, 남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기대 많이 하죠. 부모가 못해서요. 자기가 못해가지고 자식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무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힘들고 피곤하고 부모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걸 원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5천명을 이루시는데 200데나리온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의 것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손에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데 제자에게 주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명이나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순절에 뭔가 이웃을 위해 쓰자고 그랬죠. 써보자고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도 해보자. 정말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남을 위해 내가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결과를 이루실지는 기대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인데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쓰여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못 잡힌더라도 복음 들고 가서 사람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는 내 이름 석자 얼마나 내 이름 석자가 귀한지 몰라요. 조금 하면은 자존심 상했다 그러고 업신 여긴다 그러고 자기 몰라본다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자 이 5천명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이 부모 이름도 없이 나이도 없이 언급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오리니 예, 감사하며 섬길이다 그랬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하다가요 그 끝에 3절에 감사하며 섬길이다 하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왜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도 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왜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딱 문제가 생긴 거죠. 감사하며 섬길이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그랬는데 감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이 좀 알려줘야 되고 내가 했다는 게 좀 남이 알아줘야 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면 뭔가 섭섭해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시험 들라고 그러고 그래진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아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빌립은 많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빌립도 필요합니다. 또 안드레가 됐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드레. 그러나 아이가 필요한 거죠. 아이. 네 번째로 제가요 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세 종류의 삶 그랬다가 네 종류의 삶으로 바꿨어요.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 7절로 11절까지에도 나옵니다. 빌립 나왔죠? 8절에 안드레 있고 9절에 하나이 나오고 그러면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진짜 필요하고 진짜 있어야 했던 사람들은 5천명입니다. 5천명. 병이나 고쳐보려고 왔는지 구경 따라왔는지 이 아이도요. 사실 부모들이 가니까 어른들이 가니까 따라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 오합지졸 그냥 호기심에 남들 가니까 따라온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5천명이 없었다면은 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으며 그렇게 많은 떡을 만들어 놓은들 또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5천명에 있었던 거죠. 굶주린 5천명, 병들은 5천명. 뭔가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예수의 소문이나 듣고 소문도 듣고 그저 찾아온 5천명.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아픈 사람도 봤으면. 배고픈 거니까 자기는 떡 만들어서 배불리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종류의 사람들. 이 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이 멋진 장면을 연출해낸 겁니다. 네 사람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사람이요. 다 필요 없어요. 5천명 구경꾼들인데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 뭘 계산만 하는 사람이야. 공상가. 필요 없어요. 또 늘 5천명 대 1이죠. 5천 대 1. 야 우리는 5천명 모이는 교회에 우리는 한 명꼴밖에 안 돼. 5만 명 모이는데 우리는 그저 10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아이만 많으면 뭐해? 이럽니다. 청년만 오면 뭐해? 노인들만 모여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의 기적은 이 네 사람들이 모여서 디베라 바닷가에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성지순례 가면요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봤는데 다 돌아오게 되죠. 그걸 기념을 해서 교회도 있어요. 온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 멋진 장면을 연출해낸 건 누가 했느냐? 이 네 명이 네 사람이 합동해서 이뤄낸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MBTI라고 성격 유형별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냐 하는 것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걸 또 세부로 하면 16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가족들은 어디에 속할까? 하여튼 네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착한데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 계산적이다 하는 것 두 가지를 착한 게 윤리도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섬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형이냐 섬기지 않는 형이냐 불림형이냐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착하다는 표현을. 그 다음에 계산적이다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걸 말해요. 계산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착한데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착하면서도 계산적이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착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형인데 자꾸 이렇게 실리, 이해관계를 따지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착하지 않고 계산적이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계산적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착하지 않고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 착하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착한데도요, 착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해 타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바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다.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 거기다가요, 돌을 던져도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그냥 착하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호인이죠? 호인 같은 스타일. 그런데 무엇이 단점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스타일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잘해. 그죠? 다 잘해. 그리고 좀 사람이 억척스럽게, 어느 때는 좀 아금팍지게 노력도 하고 성공도 하고 남들처럼 출세도 하고 막 진급도 하고 돈도 더 잘 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자기가 없어요. 자기 걸 챙기지를 못해.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바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착한데요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암탉으로 비유합니다. 암탉 있죠. 닭이 알을 품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섬기는 건 똑같은데 바다가 아니에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알들은 얼마나 품어내는지 몰라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따뜻하게 품고 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에 있는 건요, 발로 내차요. 부리로 쪼아냅니다. 쪽쪽쪽쪽 쪼아서 깨야 돼요. 남의 것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품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품 안에 있는 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익을 위해서요, 무언가 좀 이렇게 좀 지혜를 짜내고 좀 뭔가 순발력이 있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죠. 전부 바다 같으면 또 교회 일은 누가 하겠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모여서 멋진 그 복음서의 장면을 연출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력해서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 5천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앉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빈들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잔디밭이라 그래요. 잔디가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앉기가 좋아요. 앉아라. 다 앉았어요. 50명씩 모여있어라. 50명씩 모여있어요. 자, 이거 나눠주어라. 나눠줬습니다. 이게 질서 아닙니까? 순종. 그리고 조화. 다른데, 서로 성격이 다른데, 순종, 조화, 질서를 이룰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실컷 먹여주시고, 남은 조각을 모으라 그랬더니, 12바구니를 모았다 그랬어요. 12바구니 모은 것이 결과,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융합이라고 봅니다. 분열이 아니라 융합이다. 다르다고 자꾸 갈라서면 갈라서는데도 여러분 싸울 때 에너지가 나와요. 싸우면서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 힘보다는 융합할 때 더 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요, 수소폭탄입니다.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했다고 실험에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차이는 뭐냐? 원자폭탄은 핵을 분열시켜서 나는 파괴력을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거고, 수소폭탄의 특징은 뉴스에도 나왔죠. 수소폭탄의 특징은 뭐냐면 핵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배의 폭발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00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른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원수로 살 수 있지만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라, 질서를 이루라. 내 유형이 다 다른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 보아라 계약이에요. 여러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많은 5천명을 먹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우리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 원수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과 불이 닥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네 스타일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돼서 한 성도가 돼서 살아갈 때 그게 소금이고 그게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 가지 스타일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있어야 돼요. 바다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암탉처럼 자기 새끼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기 것 챙겨주는 암탉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좀 우리도 먼 세상 좀 다른 것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해주는 또 멀리 나는 새도 필요하고 여러분요 다 날라만 다니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여기가 내 구루터기고 여기가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여기가 내 뼈 묻을 곳인 줄 알고 여기서 큰 거목이 돼가는 사람이 그래도 몇 층이 있어야 그게 숲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 얘기적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 마태가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 세리와 열심당원 시몬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시몬은 젤롯당이에요. 젤롯당은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로 독립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갔다 세금 바치는 사람인데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한 제자가 되어서 세리 마태와 시몬 유다가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우리 가족도 그래요. 가정도 부부간에 완전히 파이니하여 다를 때 더 부부가 파워풀하게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격이 같으면 좋겠지만은 지루하죠. 지루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네 종류의 삶과 네 종류의 삶이 사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줄 아시고 질서, 순종, 조화를 이뤄내는 멋진 교회,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불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네 종류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불 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gwl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3435-9600, 2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초대받지 못한 자의 초대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는 설날이 왔고 미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그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제 몇 세대를 살면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2월 8일이 바로 이제 설날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로 춘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내용도 천하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유월절 그 절기의 지난 그러한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특별히 오늘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왜 모여들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령님이 이들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임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탄생이 12월 25일이라고 흔히 얘기한다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날 오순절날에 이 땅에 확실하게 오신 것을 보여준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아침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초대받지 못한 자의 초대라는 제목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천하 각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초청하셔서 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다시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나와가지고서 그야말로 교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이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은 초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느꼈던 것이 오늘 처음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아메리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물론 그 설교는 이거에 관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많은 사람이 모였다. 모였는데 우리가 연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연합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어가는 그 목사님의 그 본문을 읽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번쩍하고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2장 5절을 보면은 그때에 어느 때냐 그러면은 오순절 그 일이 일어난 그때죠.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 천하 각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밑에 보면 16개 나라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것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방언한 소리를 들은 거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 성령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그 대학, 거기에 부으신 그 성령을 받았던 많은 초대, 그야말로 주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방언한 소리를 듣고서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지를 보니까 이 소리가 남의 방언을 하는 소리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랬었어요.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이한 말이고 특이한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동했는데 그 특이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7절에 그 내용이 옵니다.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란 거지요. 갈릴리 시골 사람이란 거지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바로 이것이 기이한 일이고 바로 이것이 소동을 일으키게 한 일이에요. 말하자면은 유대인의 지금 갈릴리 방언으로 갈릴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 지금 제자들과 방언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막 이렇게 방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귀에 들린 거예요. 각국에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데,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엘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는 이런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지금 그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우리 아시아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또 유대교 온 사람, 그레데인, 이 지중해 그 섬나라를 얘기한 거죠. 지중해,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 우리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부족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성령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할 때에 제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 그 방언을 이들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바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16개 나라에서 초청받아왔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 신라 사람,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부여 사람, 고조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이 30년에서 50년, 서기 30년에서 50년 이 어간에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면은 우리나라 그야말로 고조선 시대 이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고구려가 막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여가 왕성하고 남쪽으로는 가야가 왕성한 금강과야 대가야 이런 그러한 것이 왕성한 그러한 때였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한 우리나라 조선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받지를 못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나라에 온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들었던 사람, 요한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들었던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조상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방언을 듣지 못한 거예요. 승리의 능력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 초대받지 못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조선이 되고 신라 백제 고구려가 되고 고려 사람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제약 가운데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미국까지 오게 되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이들 키우며 성공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초대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1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바로 아펜젤레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천하 각국 사람들은 다 초청받았지만은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었다.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우리 민족들은 없다. 우리 민족 어느 한 사람도 이 속에는 없다. 우리 나라에 다녀가는 아무런 경건한 유대인이 없었다.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그러니까 이란도 있었고, 이라크에도 있었고, 터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고, 온 천하에 경건한 유대인은 그곳에 있다가 바로 오늘 성령께서 초청해서 이 오순절 성령 부어지는 그날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었는데, 전혀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초청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며, 때가 이르러서 지금부터 130-140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들고 오는 바로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오순절 이날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큰 역사적인 경험과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그 갈릴리 어부 있던 베드로, 고기 잡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오늘에서 비로소 자기 목숨을 이제 다 투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하자면은 대비한 교회사에 대비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천하 불안무식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란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성령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이죠, 내 남종과 유종, 남종은 바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되겠죠,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바로 방언 속에서 나오는, 또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화의 새 사람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설교 여러분 2장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본문이 뭐냐 그러면 요엘서였었어요. 성경 요엘서 선지자서를 연설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또 시편을 들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월등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어. 무식한 자를 지혜롭게, 가난한 자를 풍요하게, 또 나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보내신 바로 성령으로서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부가 되었던, 광산에 탄을 파는 사람이든, 누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한 주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초대받지 못한 우리 백성들, 정말 아무 쓸모짝이 없는 조선반도, 또 그 당쟁이 있고 사식 당파가 있는 그 조선 땅에 정말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땅, 어떻게 보면은 수줍은 땅, 참으로 가난한 땅, 그러한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을 온 세계 전파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정의 목사님이 참으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백만 명의 구원자를 불러들이고 구령을 하고 빌리 그레이 목사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부분이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붙들으신 걸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밖에 나가서 사랑할 때에 많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제일 마지막에 칠삭둥이처럼 팔삭둥이처럼 덜 된 그야말로 쳐다도 보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몇만 명이나 온 세계에 보내고 이 세상에서 미국 땅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대로 큰 사건 중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곳 LA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온갖 나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항상 선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이웃에 대체 무엇하며 어떻게 사는 것을 돌아보고 그들 속에 일일이 소금처럼 또 촛불처럼 들어가서 높고 빛을 비추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2장에 보신 이 성령을 초대받지 못한 자였지만은 마지막에 초대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급하게 파송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고 또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천하 각국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나머지 같은 제자들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서 설교할 때에 그들었던 성령을 그들었던 그 사람들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말하자면 설교를 듣던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하게 되고 눈물이 쭉쭉 나오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할지 못하고 이렇게 이들이 비명 지르듯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행할 것이 뭐냐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청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가운데서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 어머니 생각나거든 내가 형제나 자매에게 실족했거든 마음으로 그들을 상처를 줬거든 얼른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소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혼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보존했습니다. 예언함도 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놀란 비밀한 일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합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예수 십자가에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로서 이 베드로처럼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초대받지 못한 자의 초대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하셨네.